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0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척사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척사대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잘 아는 분도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은 이런 게 별로 볼수 없습니다만,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블랙카드.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를 한다.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있어도 척사대회 말고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죠. 윷놀이대회다. 네, 옛날 기록을 한번 보니까, 1926년에 구정척사대회 4일에 식동원에서 거행한다. 이제 신문에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8년도에도 있습니다. 사교협회 척사대회 정월 초여새 식동원에서 한다. 식동원이 옛날에 상당히 장안에서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네. 명월관과 더불어 상당히 경쟁이 되는 좋은 식당이었다. 그래서 보름맞이 윷놀이 척사대회. 이것은 이제 윷놀이 대회 하면 되는데 중복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윷놀이 대회 하면 된다. 척사대회는 무엇을 하는 대회냐?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윷놀이 대회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척사란 말을 한자로 보면 잘 쓰진 않습니다만 던질 척이다. 네. 그리고 수저사다. 수저. 그리고 이것은 유틀 얘기한다. 네. 유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유틀 얘기하고 일본에는 이런 글자를 유트로는 쓰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던진다. 손으로 던진다. 그렇죠? 그래서 대방변이 있다. 오른쪽에는 나라 이름 정이다.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 정씨도 있죠? 예, 이 정자로 쓴다. 그래서 발음이 왔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던진다. 무엇을 던지느냐? 육가락을 던진다. 유튼 수저사인데 나무목과 넉사자다. 자, 유치 이제 나무가락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넉사를 들어간 것을 유트로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척사라는 것은 윷놀이다. 윷을 던지는 것이다. 그것이 척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듣는 척사는 또 있습니다. 위정척사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죠? 구한말에 이제 나오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보면 척은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배척한다. 네, 그리고 물리친다는 것이죠. 사는 이제 간사하다. 삿된 것이다.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척사라고 한다. 위정은, 위는 지킨다는 뜻이에요. 정은 바르다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지키고 간사한 것을 물리친다. 구한말에 주자학을 지키고, 그렇죠? 가톨릭을 물리치기 위하여 내세운 주장이 이제 위정척사다. 정학과 정도를 지키고 사학과 이단을 물리친다. 그래서 외국과의 통상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던질 척자는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또 쓰는 낱말이 있습니다. 투척한다. 투도 던진다는 것이죠. 던지는 것을 투척이란다. 수류탄 투척 훈련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쾌, 아주 기분이 좋다는 상쾌하다 할 때는 쓰는 쾌입니다. 기분 좋게 던진다. 무엇을 그러느냐? 금품, 돈이나 어떤 물건을 필요한 곳에 내가 흔쾌히 이렇게 투척하는 것. 그것을 쾌척이라고 한다. 그렇죠? 척살이다. 던져서 죽인다. 사람을 던져 죽인다. 네, 상당히 무시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척탄병, 탄을 던진다. 수류탄을 던진다. 네. 요즘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17, 18세기 유럽에서는 예전에 수류탄이라는 것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조악했다. 그리고 무거웠다. 그래서 아무나 잘 던질 수 없다. 그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좋고 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만든 병사들이 척탄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곤일척이다. 네, 이것은 우리가 가끔 듣죠. 근곤,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걸고, 자, 천하를 걸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게 하늘이 나오느냐, 땅이 나오느냐. 그걸 걸고, 한번 던진다. 일척한다. 한번 던지는 것은 단판승부다. 이거죠? 3판 양승도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 그것을 근곤일척이다. 주사위를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거리로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네. 비근한 예로는 예전에 유방과 항우가 일전을 벌인 것을 근곤일척이라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자, 이 던질척은 복잡한데 처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가 다규자다. 그렇죠? 다규는 수를 뜻한다. 여기에 위에 여덟 팔을 넣으면 두목추다. 또 묵은 술을 얘기한다. 묵은 오래되고 묵은 좋은 술에는 향이 이렇게 난다. 여덟 팔은 이제 술 향이 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왜 그것이 두목을 가리키느냐? 글쎄요. 그런 좋은 술은 주로 제사를 지내는 데 썼겠죠. 그래서 그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추장인지
아니면 추장 같은 사람이 그런 술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 좋은 술을 두 손으로 받들고 가는 것, 아래 큰 대자는 두 손을 뜻하는 이런 글자가 변한 것이다.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제사 지낼 전. 석전제 하면 공자님께 이렇게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막 그런 유교의 행사다. 전 아니다.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장가 갈 때, 기러기를 들고 가서 상위에 놓고 절을 하는 것을 전안이라 한다. 두목추는 우리가 추장, 그렇죠? 인디안 추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나라 이름 정은 이제 우리나라 성씨로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옛날 중국에 정나라가 있었다. 정중하다 할 때, 이 정중을 이때 정자를 쓴다. 그리고 이제 던질 척은 막 투척이다, 쾌척이다. 네, 이렇게 척사다. 이런 말을 만듭니다. 수저사는 윷사라고 했습니다. 네 개의 나뭇가닥이다. 주로 척사 외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윷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윷점이라 한다. 그것을 사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저기 사가 나왔는데 숟가락도 나와야 되겠죠. 숟가락 시다. 글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시자의 비수비예요. 그렇죠? 비수비 자체가 숟가락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가끔 쓴다. 이렇게 되겠죠. 십시는 열 숟가락이에요. 그렇죠? 일반은 밥한 그릇을 얘기합니다. 자, 남들에게 누가 도와줄 때, 혼자서, 둘이서 도와주면 좀 힘이 들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도운다. 자, 밥을 한 그릇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열 사람이 한 숟갈씩만 보태면 밥한 그릇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접이다. 제사상에서 숟가락을 놓는 그릇을 얘기한다. 대접이다 할때 우리가 그릇, 대접, 큰 이제 접시 같은 걸 대접이라 하는데 이때는 사진을 보면 순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한자로 쓰면 막 이렇게 이 대접을 쓰더라. 이 접자는 평상이다, 마루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때 좀 한자를 빌려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젓가락이 나와야 되겠죠. 젓가락 저다. 그렇죠? 사람 자자의 위에 대중머리입니다. 대나무로 주로 많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시저 하면 수저를 얘기한다. 수저라는 것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수가 이제 숟가락에 해당되고 저가 젓가락에 해당된다. 그리고 또 숟가락을 높여서도 수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늑사가 들어가서 만드는 다른 글자 보면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삼수가 들어가면 물 이름 삽니다. 강 이름이다. 중국의 산동성에 사수라는 곳이 있다. 강 이름이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에 사천시가 있습니다. 사천. 그때 이 사천이라고 한다. 중화요리의 사천 요리는 아닙니다. 그때는 늑사자다. 네. 그리고 부여의 이름이 사비성이죠. 그때도 이 사자를 쓴다. 말을 앞에 붙이면 사마, 네 마리의 말이에요. 네 마리의 말을 사자다. 그래서 사마라고 하면 여기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 그런 것을 사마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말네 마리가 끄는 수레. 굉장히 빠르겠죠. 말 하나가 끄는 것은 일반적이고, 두 개가 끄면 쌍두마차, 세 마리가 끄면 삼두마차가 되겠죠. 네 마리 그러면 사두마차가 되겠습니다. 네 마리 말. 그것을 사마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사불급설. 네 마리가 끄는 말이 마차가 불급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더 늦다. 무엇보다 더 늦느냐? 혀설입니다. 혀보다 더 늦다. 네 마리 끄는 말이 빠른 속도로 달리더라도 사람의 혀를 따라잡지 못한다. 한번 내뱉은 말은 쫙 빨리 퍼진다. 소문이. 나쁜 소문은 더 빨리 퍼지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할때 쓰는 것이 사불급설이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붙잡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척사, 요즘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낱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할 수도 있고 예책을 읽을 때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관련된 글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척사대회다. 네, 대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척사란 말이 잘안 보일 뿐만 아니라 윷놀이 자체도 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고, 그래서
윷놀이도 보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1년 중에라면 요즘과 같은 시대, 정월달에 대보름 중심으로, 구정 중심으로 가족끼리 또 동네끼리 모임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